어느 시대에나 대학교육의 기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일수록 대학은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믿음직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경기대학교의 비전입니다. 경기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진, 성, 애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진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성은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경기대학교 모든 졸업생은 진성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키워야 하는 장입니다. 경기대학교는 학문의 기본에 충실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경기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진성애의 교육 철학, 이것이 제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전하는 데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도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언론미디어학과입니다. 외식조리학과입니다. 경찰행정학과입니다. 환경에너지공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유아교육학과, 스포츠경영학과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60여 개가 넘는 많은 전공들이 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새롭고 독특한 전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전공들이 있어서 복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두 가지 색다른 과정이 융합된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경기대 학생들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경기인들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멈추기! 안나! 전기영 선수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한민국 이용배 혼합복식 금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정말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들은 금메달을 한번 따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때부터가 진짜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당시 그 시기가 96년도인데요. 96년도가 제가 경기대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4년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대학교의 모든 그런 그 학교 분위기 자체가 도전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경기대학교는 교수, 학생 모두 도전 정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은 많이 도전해보고 또 실패를 많이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갈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저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떠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러운 모교 후배들을 보는 것도 가슴이 참 뿌듯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보여주신 도전 정신이 저희에게 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전하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기만 생각했던 창업이었지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창업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들을 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처럼 저희의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언제나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1%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태도로, 경기대에서 우리는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교육 이념 진성애 중에 애, 특히 사랑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희 경기대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우정이 돈독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집에서 많이 떨어져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룸메이트랑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서로 과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룸메이트를 하면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참 좋았던 점은요, 우리 학교는 참 정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 기숙사 생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These days, university life is becoming much more competitive. And students seem to be more self-interested. However, at Gyeonggi University, the strong spirit of cooperation helps students develop their essential humanity. 京畿大学拥有优秀的教师资源与一大批亲切友好的同学，在这里我体验到了丰富有趣的学习生活。京畿大学，欢迎你的来临。 Während meines Aufenthalts an der Gyeonggi Universität habe ich einen tiefen Einblick in die koreanische Kultur bekommen. Die Studenten sind sehr nett und die Professoren sind sehr hilfsbereit.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배운 사랑의 정신을 담아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문화 전공 청년들을 한데 모아 전 세계 17개국 32개 도시를 돌면서 우리 한국을 알렸습니다. 외국인들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요. 학교 다닐 때 기억들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참 많이 아껴줬었던 동문들이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생의 또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교수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인연들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기억입니다. 경기대는 4년 동안 저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막상 졸업을 한다 생각하니까 마치 집을 떠나가는 것처럼 너무 아쉬워요. 저는 교수님들과 추억이 참 많은데요.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주시던 멘토 같은 교수님들이 가장 기억에 날 것 같아요. 경기대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제 자신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꼭 사회에서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는 저에게 따뜻한 웃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경기대는 저에게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경기대는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경기대는 저에게 감사와 나눔의 실천이 더 큰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대는 저에게 세계를 무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경기대는 저에게 세계 최고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주었습니다. 경기대는 모두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할 것입니다.